피크닉 바구니 커피 들고 갑니다. 작년에 왔을 때는 풀이 정말 무성해가지고 오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이제 뭐 이런 길을 작동합니다. 여기는 90도 가는데 잘 내려갈게요. 아유 좀 빡신데. 여보 나 여기 혼자 못 가겠다. 이거 짐이 너무 많아. 아유 선거 거기 있을까? 나 여기 좀 보고 올게. 와, 큰 거 다 붙었네요. 와. 첫 고기도 많대. 오늘 아침 첫 고기세요? 네. 많이 잡으세요. 방금 오셔가지고, 한 8치? 9치인가? 엄청 큰 걸 잡으셨어요. 뚜루레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. 아, 뚜루레기는 밑밥. 밑밥 좀 뿌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. 한 번도 안 가져와가지고 뿌린 적이 없는데, 오늘 쪼르레기의 위용을 한번. 와, 저 여보 고기 큰 거 있더라. 저희 아저씨 8치나 9치 되는 거 바로 잡았어. 위에서 보는 풍경은 엄청 예쁘더라고요. 그 뒤쪽으로 가수원이 있어서 물을 좀 많이 뺀 것 같아요. 원래는 여기도 다 물로 가득 차는데 제가 또 90도 각으로 올라갔다 오겠습니다. 엄청 쉬워 보이지만 엄청 먼 길입니다. 저희 건너편이 제자리. 쪼르레기 3인방 쪼르레기 들고 고고싱 갈게요. 왔어요. 이렇게 넣으면 되지. 세팅 다 해주면서 딱 안 가서 고기만 낚으면 되는 거지. 그렇지. 크림이 나도록 볼까? 오랜만에. 스케치 끝냈음. 이제 색칠할 거예요. 잡았습니다. 오예. 아니, 나 잡았어? 고기하자며. 빼주세요. 와, 정확히 굽군요. 자. 좀. 옷이 낄 줄 알죠? 옥수수 끼우는 건 식은 죽 먹기지. 오. 아이고. 이게 뭘 좀 되신 거예요? 보여주세요. 잘 보여주세요. 잘 보고 찍어. 스스로. 얘는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. 얘들은 약간 은색이다. 그러니까 스스로 방생. 자동 방생. 1:1. 햇빛이 좀 나와있어서 광합성을 누르세요. 축제. 와. 2:1. 크다. 고였어. 크네요. 뭐 커요? 8치 좀 되겠다. 와. 아이, 크다. 8치네요. 자, 찍어주세요. 예, 탁하니까. 물색에 비슷하게 맞춰가면 보고색 같이. 근데 최고 좋지, 여기. 최고는 높이. 높이. 최고가 좋아요. 이쁘네요. 평생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나에게 오세요. 7치. 7치. 아, 진짜. 3:1 되겠습니다. 아, 정말. 3:1.
3대 1 되겠습니다. 3대 1. 이번에 작지만 마리수. 3대 1. 스스로 방생하세요. 하니까 죽는다고. 내가 찌를 볼 수가 없다. 오오. 자, 2번. 공장사 어디 갔나? 시끄러워요. 아이씨. 신수도 말라니까 그런 거. 아니 밑에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. 좀만 기다릴 거 그래서. 오케이. 거기 놓은 상태에서 손을 바짝 들어. 거기서 그대로 땡겨. 위쪽으로 당겨. 탁 당겨. 다 들어갔어. 오! 입질. 아이 괜히 알려줬어. 4대 1. 괜히 알려줬어. 왼팔 올려. 왼팔 올려. 장기대야. 양팔 올려. 오우 예. 보겠다. 고마워. 잘 가세요. 아이씨. 차가워. 얼굴에 피었어? 아, 진짜 까칠하네. 오른팔 올려. 왼팔 올려 해가지고. 열받았어. 야, 또 괜히 가르쳐줬어. 먹고 도망가게 냅둘걸. 5대 1. 아, 진짜. 자, 잘 가라. 잘 가라, 붕어야. 바나비인지? 어, 아니야. 나 움직여. 잡았습니다. 호호. 5대 2가. 이거 빼주세요. 5대 2. 잘 가세요. 나의 붕어씨. 내가 알게. 그렇게 하는데. 우리 다 붕어. 오예. 이제 좀 재밌어지네요. 오예. 기다리세요. 춤추는 붕어씨. 5대 3. 아, 수술 못하겠어요. 에이, 붕, 애기씨. 잘 가요, 붕, 애기씨. 6대 3. 참 고요하다. 이, 땡겨라. 잡았습니다. 6대3입니다. 자, 오른팔 올려, 왼팔 올려. 와, 춤추세요. 오른팔 올리고 춤추시고 잘. 와, 춤 잘 춘다. 얘 봐봐. 와, 얘 빨리 떼주세요. 떼달라고 난리예요. 자, 안녕히 가세요. 이쁜이 춤 잘 추는 붕어씨. 6대4. 잡았어요? 고마운 거 잡았어. 잘 가. 잡았어? 근데 얘 전부다. 자, 입자. 가세요, 붕어씨. 일새우가 물고 간다. 붙었다. 아니 1번 1번 없어졌어. 아니 맨날 괜히 알려줘가지고. 아 진짜 11대 4잖아요. 가물치한테 주는 게 뜯겼다. 아 불쌍해. 못 버리겠다. 그래도 찍어준다. 준다.
어, 강아지한테 뜯긴 거야? 지풍이가 뜯겼어. 어. 아니, 이거는 2대 4. 12대 4 되겠습니다. 몇 턱 보세요. 그치, 웃기지, 그치? 웬만한 것도 세금 없으네. 이게 다 사료를 한다고, 이제 사료를 한다고. 비밀이, 어. 이 엉망이다. 잘 가세요. 맞춰 색칠해야겠다. 아유, 씨알 좋은 것도 있네. 까만 거 봐라, 이거. 새우 까맣죠, 이거. 종류가 다르다, 이거는. 어, 아니, 낚싯대 끌고. 어떻게 큰 놈이 가져갔다. 맞지? 가지고. 새우 잡다가 낚싯대 저거 찍었어야 했는데, 저 못 찍었어요. 아, 반대편으로 갈게. 아하, 웃겨. 허니. 이게 반대편 갈게. 아하, 웃겨. 무사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. 파이팅. 파이팅 하세요. 안 된다 요거. 그러다가 그 낚싯대까지 날아가는 거 아닐까? 그 붕어 달려 있을까? 이야, 성공했네 여보. 붕어는 달려있나? 이봐. 와, 얼짱 아니? 대박, 내가 가서 한번 찍어줄게. 아우, 진짜?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도망, 맞지? 그렇게 멀리까지 갈 때까지. 너무 웃긴다. 월척의 쌍끌이. 허니, 예, 예.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? 크기 합치면 50cm도 되겠다. 딱 30cm 정도 되겠다. 더 되겠는데? 진짜? 자, 나 하나만 찍어주라. 안 나온다. 앞쪽으로, 이쪽으로 내밀어야 된다. 이렇게. 그래야 고기가 커 보이지. 이쪽으로 내밀어 보세요, 너. 예쁘게 나오네요. 아, 춤춘다. 정확히는 29cm네요. 29. 와, 근데 29밖에 안 되나? 와, 그럼 나 진짜 큰 거 잡았네. 됐다, 이거 월척이라 우기자. 이거는 버릴 거야. 그냥 우리 바로 보내준 걸로 합시다. 자, 월척 붕어 씨, 잘 가세요. 와, 낚싯대 끌고 가는 진짜 무지막지 힘센 월척 붕어 씨. 잘 가요. 또 오세요. 와, 대박. 너무 웃긴다, 진짜. 아, 낚싯대 끌고 간다고. 힘이 없네. 힘이 없네. 아, 웃겨라. 아, 우리가 저 벌꿀은 소문나니까. 왜? 낚싯대인데. 빨리 정리하세요, 이제. 와, 참. 두 마리니까 진짜 멀리까지 끌고 갔다. 맞지? 아, 소 맛이 안 났다. 나 이거 빼주셔야 돼. 아, 이거 나 할 수 있겠다. 내가 해볼게. 동호 씨, 내가 수술해줄게요. 이거는 할 수 있어요. 잡았다 했잖아. 동호 씨, 내가 수술해줄라 했는데 못할 것 같아. 뭐 꼭 먹었어요. 잘 가세요, 동호 씨. 낚싯대 탈취 사건. 새우 잡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낚싯대 잃어버리고 막 울고 울고 할 뻔했어요. 네, 잘 가세요 붕어. 붕 애기씨 안녕히 가세요. 야, 전개까지 가버리네. 아니, 이것이 어떤 거예요? 아이고.
그 옥수염 우리. 그 옥수염. 아 진짜 너무 웃긴다. 새우머리. 새우머리. 오늘 좀 뭔가 좀 분타보가 같아 이번에. 낭민이 뭐 할 거 없이 뭐. 허니가 더 분타봐. 낭민이 할 거 없이 점자 분장돼. 아유 귀여워라. 고양이. 잘 가세요. 김쌤 아기 붕어씨. 와 진짜 한 열대 또 친다 아니지? 기분이 언짢았나 봐. 그런가 봐. 아니 언짢았어. 다 그렸어요. 오. 어때요? 잘 그렸네. 네, 신발이랑 같이 찍어볼까요? 붕어 낚시의 추억. 정리할까요? 어? 네 이거 커졌지? 와! 이리 오세요. 10마리 잡았습니다. 여기 와서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되나? 애기 씨 해주세요. 잘생겼지? 자 내가 잡은 마지막 붕어 통통한 낚싯대로 떠내려가는 오늘 덤앤덤어 한판 찍었어. 아니 덤 나는 아니었어요. 덤이 아니에요. 허니가 덤 혼자 덤앤덤어 다 하셨어요. 신발 씻기 너무 재밌게 잘 하고 갑니다. 오늘 제일 웃긴 에피소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내가 허니 즐겁게 해준다고 연출했잖아요. 과연 와 근데 저 90도를 어떻게 올라가죠? 그때처럼 가방을 던지고 하나도 던지고 그 뿌리 뽑힐라 조심하고 옆에서 그리고 나는 이제 올라 그럼요 이 정도는 뭐 으이짜 아 우리가 낚시했던 저수지 풍경들 예쁜 풍경 여기서 보니까 훨씬 더 예쁘다. 나 11마리 12마리인가 11마리 잡았는데 그래도 적네. 여태까지 나 다 봐준 건가요? 작년부터? 아니지. 그건 아니지. 낚시한 게 항상 그래. 보수 하수 할 거 없이 다 운이야 운. 운인가요?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중요해. 맞아요. 신발 닦고 있다 지금. 이 옷은 여기 다 넣었어요. 하여튼 너무 웃겼어.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컸으면 월척이었네. 아깝다. 작년에 내가 잡았던 거 남이 잡아갔을까? 월척. 근데 나 월척 잡는 것보다 남이 잡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. 예쁜 데 가서 예쁜 데 조용하고 예쁘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벌레는 뭐 있어도 된다. 모기는 허니만 모일까요? 또 져가지고 사실 세 번 연장졌다 이거. 해질녘 풍경 오늘 날씨 진짜 좋았다. 오늘은 황사도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아. 이런 풍경들 너무 예쁜데. 영천 대창의 명물. 오케이. 40년 전도 가봅시다. 많이 드세요. 진짜요. 아,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. 목마른 자가 정수기를 찾는다, 여보.